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일목기능표 연구소라고 하는 책, 예, 일본의 사사키 히데노부 씨가 쓴 일종의 일목기능표 뭐 입문서에서 형보론을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보론은 이미 강의가 이미 여러 편이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쭉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이 강의에서는 원전의 일부 내용과 제가 쓴 실전편의 내용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번에는 또 사사키 히데노부 씨가 쓴 내용을 가져와가지고 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뭐 사사키 히데노부 씨 일목기능표 연구 이 프로필에 대한 내용은 이 앞은 강의에 녹화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 사사키 히데노부 씨의 내용 중에서 뭐 기초적인 부분, 뭐 시간론, 뭐 가격 목표치 분석 이런 거 녹화를 해왔는데요. 이 시간에는 예, 형보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형보론 중에서 이 예. 이 책에 나오는 예, 형보에 대한 부분을 다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제 반복이 되는 형태죠. 예, 균형표 이제 예, 봉형에 대해서 봉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봉형태에 대해서는 사케다 오법이 일단 유명하죠. 예, 사케다 오법과 여기서 이야기하는 형보론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사케다 오법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그 일종의 반전형 패턴. 예. 반전 그러면 이제 추세를 이야기를 하니까 바닥과 상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익히 지금 쉽게 알려진 것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시세가 쭉 올라가다가 예. 도지 이래가지고 예. 석패령 하나 띄우고 음봉으로 딱 떨어지면서 요렇게 반전하는 그런 패턴 같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쭉 내려가다가 음봉 연속으로 계속 가다가 예. 음봉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양봉 하나로 완전 뒤집어 버리는 거. 완전 뒤집기도 하지만 완전 덮어씌워 버리는 거. 이거 사케다에서는 이걸 뭐 장악형 보자기 뭐 우리나라 가져와 가지고 포선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요런 형태. 물론 상토에서 가다가 계속 이렇게 예. 아니 잘못 그랬습니다. 이거 양봉으로 가다가 대음봉 예, 혹은 덮어씌우는 봉으로 음봉이 뜬다든지 이 대표적인 약간 이런 식의 이제 패턴 예, 그 봉형태가 있죠. 사케다에 뭐 여러 가지 봉형태가 있습니다. 예, 그 외에 보면 반전형 중에 이런 게 있죠. 이제 여기 나오는 적삼병, 흑삼병, 예, 적삼병. 그러면 이게 빨간색 봉이 세 개다 이 말입니다. 바닥에서 세 개 연속 나오면은 이걸 이제 바닥이다. 아, 추세가 반전 혹은 매수 신호 이렇게 보고요. 흑삼병 그러면 예, 시세가 쭉 올라가다가 위에서 음봉이 세 개가 연속해서 나타나며. 삼병 그랬습니다. 그죠? 자, 사케다에서 적삼병, 흑삼병을 개념하고 일목균형표 형보론하고 이렇게 일단 같이 가져오시면 됩니다. 같이 가져오면 되고요. 사케다 오빠, 이제 여기서는 봉조합이라고까지 설명을 했고, 균형표에서는 봉형태 뭐 그랬는데, 이건 뭐 굳이 용어를 따질 필요가 없고요. 그 개념의 바닥에는 음이 극에다라면, 그러니까 여기서 음은 이제 하락의 극 이야기입니다. 예, 음봉, 예, 음의 계절, 하락의 계절, 매도 일변도, 대단히 강한 매수세의 그런 하락장에서 극단에 치달으면 결국 양으로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주역에 보면은 음극적 양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주역에 실제로. 음이 극하면 양이 생긴다. 예, 동지가 12월 22일경에 주로 오잖아요. 그죠? 예, 입추는 2월 한 4일경에 오고요, 양력으로. 그래서 이건 밤이 가장 깊은 자리죠, 그죠? 예, 근데 실제 이제 우리가 봄은 새해는 양력으로 뭐 1월 1일이나, 음력으로 뭐 정월 초하루나, 이렇게 따지지만, 예, 뭐, 옛날에 이걸 아세라고 부르고, 아세, 예. 동지에 팥죽 하나 먹고 한 살 먹은 것으로 보거나, 우리나라 무속에서 동지를 지나면서부터 새해로 따져보는 식의 의미는 바로 그 예예 아이고 그림이 여러분 이상하게 되면 책상이 미끄러워서 그렇습니다. 이 예, 극점 밤이 가장 깊은 자리는 자정이고요. 예, 자정이고
낮은 정오조 그죠? 예, 그리고 예, 1년으로 치면 이게 동지가 됩니다. 동지.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낮이 조금씩 길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양이 생긴다. 제가 이 부분을 또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려버렸는데 개념의 그 바다가 여기 있다는 거죠. 예, 밤이 깊으면 결국 다음 날이 오잖아요. 자정이 지나면. 그죠? 날짜가 바뀌잖아요. 그거와 같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그 달력에 있는 것이나 시계는 정확하게 이렇게 점을 찍을 수가 있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그것을 계량화하기는 힘들거든요. 예. 뭔가 뭐 변화율을 찾거나 뭐 이런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음이 그각에 달하고 나서 양으로 바뀌는데 이 바뀐 것이 우리 앞에 어떤 형태로 눈에 나타납니까? 양봉으로 나타나고 그죠? 상승으로 나타나고요. 혹은 양봉 아니어도 떴다가 밀어버려가지고 음으로 나올 수는 있는데 올라가는 경우죠. 그 일목에서 이런 식은 이제 신고가라 그러는데 매일매일 올라가는 거 이해되시죠? 그죠? 시세가 올라는 가는데 이상한데 시가는 올려놓고 종가는 누른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되면 또 올라 있어요. 그럼 이 자체도 파동을 그리면 어쨌거나 이렇게 올라갑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이 자체가 양이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요것만 똑똑똑 나오면 양봉이 되고요. 그죠? 예. 요것만 나오면 올려놓고 자꾸 음봉으로 누르네. 그런데 고가는 올라간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보다는 예, 여러분 추세가 뒤집히려 그러면 매수세가 강해지잖아요, 그죠? 그럼 시가보다는 종가가 높은 예? 양봉 이게 아주 좋은 행태죠. 제가 이거 길게 설명드렸는데 그 양으로 바뀐 것을 사케다는 세계면 적산병으로 보았고요. 야 이름 괜찮다 그랬고 일목에서는 오양년으로 다섯 개 보자, 다섯 개는 보자, 확인해 보자 이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설명 끝. 끝. 여기서 이제 연속은 이어진다, 연속된다, 뭐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형보에서는 한 다섯 개를 보자 그랬고요. 예, 사케다에도 적산병이 있는데, 이건 3일 연속은 봉을 중시하는데, 하락이나 보합이 오래된 이후에 나타나는 연속과 양봉이 투자가 심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사케다는 3일로 봤지만, 예, 기본적인 생각은 차이가 없어요. 근데 다만 3일 경우에는, 좀 이제 속임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뭐 삼진 아웃 뭐 삼세 번 그리고 세 번만 나와도 좋긴 해요, 그죠? 예, 근데 균형표에서는 한 다섯 개 정도 되면 이건 속임수 아니다. 그러니까 세 개 정도는 예, 속임수처럼 돌아갈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 오고 양년이 폭이 좁을수록 좋다고 원전에는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거하고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선 여러분 자 이렇게 또 이제 시세가 하락을 합니다. 하락장의 특징은 음봉이 많고요. 그러면 연속이 되죠. 연속 음년이 되죠. 아이고 여러분 제가 글이 그렇습니다. 음년이 되고 그다음 이제 뭐 갭을 동반하거나 그러면 장대 음봉 이런 게 주로 많이 빠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죽이는 거죠. 장을 죽입니다. 죽습니다. 그런 다음에 뒤집어질 때 여러분 눈에 보다 확실한 변심은 뭐 제대로 양봉으로 크게 예 돌려버리는 거죠. 이게 뭐 화끈해요. 그리고 세 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다섯 개까지 나오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장대 양봉으로 팍팍팍팍 돌아가면은 보다 보기 좋겠죠. 그런 개념이 하나가 있고요. 심지어 이제 임록사는 이분 형보론 설명할 때 제가 설명은 예 프로는 일양의 매수, 예, 양봉, 예. 이런 표현을 썼지만, 그, 이분이 원전에 정확하게 적은 표현은 이거예요. 프로가 아니면 일반인은 일양만 보고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뒤집어가지고 프로는 일양의 매수 했는데, 요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양봉 하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그런 장이 있습니다. 완전 투매로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장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장. 그때 장대 양봉 하나 딱 꽂아주면, 야, 이거 장난 아니다 말이죠. 그, 여기 일단 프로는 매수를 해본다는 겁니다. 프로는 매수. 근데 이제 프로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아마 제 생각은 이럴 거예요. 그 뒤에 일목에 이제 결정 반동이라고 하는 내용도 나오는데, 결정 반동. 이 반동은 동반동,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 양봉으로 돌려놓고 그 다음에 음봉으로 이렇게 꽂아버리거나 이 저가 깨면 팔아야죠. 당연히 팔아야죠. 손절 나가야죠.
근데 이제 뭐 일반 투자자는 의형부형 의형부형이 아니라 우왕좌왕하다가 못 팔 수도 있겠지만 프로는 그러니까 매수도 잘하지만 매도도 잘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런 진짜 엄청난 급락이 오고 나면 1량만 해도 사자 이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봉을 한 다섯 개 모아보자. 그러면 사자 이런 개념이 하나가 있고요. 일목산인이 폭이 좁을수록 좋다고 한 건 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도지 그러잖아요. 도지 그러면 이게 시가와 종가가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봉을 그리면 이렇게 짝대기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랫수임이 달리거나 혹은 위수임이 달리거나 이래서 또 십자가 되거나 크게는 네 가지가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이 다 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지만 해도 점수를 주는 이유가 하락 일변도장에서 네가 딱 매도 매수 싸우다가 균형 딱 잡고 십자 정도만 해서 맞춘 것만 해도 너 어디냐 그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이 좁을수록 좋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좀 애매합니다. 여기서 애매하다고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 생각으로는 그냥 양봉이 조금 수월하게 나와주는 편이 좋겠는데 이분은 폭이 좁더라도 양봉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 도지 개념처럼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대음봉으로 갭으로 두들겨 맞던 장에 시가 대비 종가가 올라가는 양봉이 안 커도 그게 작지만 다섯 개라도 나와주면 고맙다 이겁니다. 아, 너 참 고생했다. 기특하다. 이것만 해도 사주자. 그냥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형보론의 그 사상의 바닥에는 주역 음이 극한 다음에 양전환하는데 요 양전환이 처음부터 강하게 치고 나올 것이냐 아니면 겨울에 요 새싹 하나 살짝 돋듯이 양봉만 조금 모아줘도 너 참 긴 겨울 고생했다라고 봄이 오기는 왔나 보다 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차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이제 오늘 한정선하고는 설명이 길어지셔서 한 두 번 정도 나누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예, 사례를 한번 볼게요. 근데 이 그림은 이게 원래 책자 스캔인데 그림이 너무 좀, 뭡니까? 그림이 작아서 제가 여기저기 확대한 것을 좀 가져올게요. 이거 제석입니다. 이게 아마 제국석일 겁니다. 일본 회사니까 개별 종목이에요. 개별 종목인데 여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시면 형보론에서 양봉을 셀 때 뭐 카운트한다 그럴까요? 그럴 때 이 하나 둘 셋 넷은 양봉이 확실하죠, 그죠? 그런데 나머지 두 개는 뭐죠? 이렇게 도지예요. 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보론 기초 강의 때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양봉 진행도 진행되는 도중이나 여기 나오는 도지는 그냥 양봉으로 봐줍니다. 양봉으로 봐줍니다. 여기 보시면 떨어지는 중에 예, 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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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죠. 예, 그럼 이거 그냥 오음연이에요. 예, 그러니까 도지는 양봉 속에 같이 들어 있으면 양으로 쳐주고요. 떨어지는 음봉 속에 같이 있으면 그냥 음으로 쳐줘요. 예, 일종의 박주입니다. 그러니까 봉은 색깔이 없잖아요. 색깔 종가가 같잖아요. 그렇긴 해도 그냥 양봉 속에 있으면 얘는 양으로 쳐주는 겁니다. 박쥐입니다, 박쥐.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 모양연이 나왔거든요. 여기서부터 보면 제법 장기에 걸쳐서 하락을 했습니다. 예, 장기에 걸쳐서 하락을 했고, 파동적으로 보면 뭐 크게는 1, 2, 3, 4, 5, 파 이래 되는데, 이 안에서는 뭐 1, 2, 3, 4, 5, 6, 한 7파 되나요? 여기까지 하면 9파 되고, 뭐 제가 이거 목표지 같은 건 안 해봅니다. 우리가 하게 되면 이제 목표지 같은 것도 여기서 뭐 계산을 해보겠죠. 예, 해가지고 밑으로 빼본다든지. 그럼 여기서 보면 이게 마이너스 270이고 그죠. 아 이거부터 밑으로 가버리나. 일단 그건 넘어갑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형보로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일목균형표의 기존 이론들과 완전 별개예요. 예, 이런 거 심리를 가지고 찾아가니까 완전 별개인데 다른 기법을 결부시키면 좋죠. 그래서 뭐 시간, 가격, 파동 예, 이런 거 결부시키면 당연히 뭐 괜찮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요.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오양년이고요. 그 다음에 종목 하나 보면 예 여기 보면 양, 도지, 양양 이렇게 갑니다. 이거 오양년입니다. 오양년 예. 오양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오양년이 안 돼요. 돌아는 가는데 예, 저쯤 깨고 내려갔지만 예, 올라갔다가 눌림 주고 뒤집어 버리는데
요 고가 돌파하면서 여기서 오양년이 나오죠. 오양년이 나오죠. 그럼 이걸 이제 매수 신호로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락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양년이 나왔어요. 여섯, 일곱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양년이 나온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가다가 여기서 실패를 해버립니다. 실패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장치가 있는데 이따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눌림 주고 돌파하면서 오양년이 나옵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샀다면 이건 이제 그 바닥에서 상승폭이 좀 크죠. 예, 크죠. 크고 그리고 여기서 벌써 가도를 치고 시간 끌다가 이탈 나와 버리잖아요. 이건 실패가 돼 버립니다. 이건 좀 작게 돌아가죠, 그죠? 예, 작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그 2열령, 비열령, 기계금은 기거리, 코어금은 코거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곤란하고요. 기본 취지는 말씀드렸고 이것이 나온다 해가지고 백발백중 무조건 바닥은 아니잖아요. 아닐 경우에 대비한 것도 물론 하고요. 예, 이런 경우는 이제 다행히 예, 치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매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탈하면 이건 뭐 손절하면 되죠. 뭐 여기 매수를 했는데 가면 그냥 홀딩하면 되는 것이고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또 보면요 여기도 이건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종목입니다. 일중화학이라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제가 이 내용 속에 뭐 형벌론에 대한 설명을 여러 가지를 하고는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일일이 하나하나 지금 말씀은 별로 안 드리고 있습니다. 안 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게재 오양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게재되었다, 개입되었다, 개입해서 존재한다. 우리 한글로 하면 일음포함오양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자 도지 하나 나오고요. 1, 2, 3 얘가 음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4, 5 그러면 총 봉 6개 속에 하나는 음이 들어갔죠. 그렇게 해가지고 오양년인데 하나 정도 들어가는 건 괜찮다는 겁니다. 만약에 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좀 많이 섞어버리면 아무래도 의미가 좀 희석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미술에서 채도 그러잖아요. 채도 완벽한 하얀색에 검은 물감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탁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점점 더 넣으면 회색이 되다가 점점 더 넣으면 이게 이제 검정색으로 바뀌어버리겠죠, 그죠? 채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돌아가는 것은 양봉, 매수 세력, 이런 것을 기대하고, 그것이 나왔을 때, 야, 이 시장 진짜 뒤집힌 게 맞나 보다. 봄이 오기는 왔나 보다. 그런데 중간에 은봉이 수시로 집어가는 거나, 은봉, 대은봉을 때리거나, 이러면 양봉이 나와도, 아직은 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근데 하나 정도는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2음계제, 7양년, 9양년 이런 식의 뭐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걸 일일이 외우지 마시고요. 그 개념으로 생각하세요. 이런 항상 이런 것을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 그죠. 기초적으로 무엇을 예, 그 바탕에 깔고 있는지를 알고 보시면 거기서 약간의 응용 능력이 생기죠. 그죠. 이렇게 그냥 막 드립다 외워가지고 7양년에 음이 두 개 들어가면 되고, 뭐, 예를 들어 세 개 들어가면 안 되고, 네 개 들어가면 뭐 어쩌고, 예. 이렇게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세 개 들었더라도 그 음봉의 형태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좀 본다면, 아, 요 정도는 봐줄 수도 되겠다는 이런 응용력이 좀 생기겠죠, 그죠? 이거는요, 계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입되었다, 포함되었다, 예, 그런 의미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보면 이런 게 이제 오양년입니다. 여기 보면은 도지 하나, 양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갑니다. 예, 요도 음봉 하나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따져도 오양년이고요. 조금 일찍부터 따지면 여기서부터 양봉으로 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것도 이렇게 들어갔다가 요거 저점 깨면 날려버려야 됩니다. 예, 날려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 저 그림을 좀, 그림만 얼른 좀 여러 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거는 이런 게 이제 7양년인데 이런 식으로 많이 떠버리면 당연히
상승 부담이 생기죠.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왜냐면 이게 부담이 생기죠. 그래서 아주 장기적인 장세 측면에서 보자면 이 정도 올라가면 뭐 주봉이 막 앞에 고점을 뚫고 지나가고 뒤집어지고 좋은 그림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그죠? 그러나 약간 일봉 단위로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건 너무 강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런지 저래서 그런지 뭐 밀리는데 그래도 이 종목이 좋았다면 이 정도 조정받고 다시 갔겠죠. 그러나 여기서 하락엔이 나와버리잖아요. 예, 그럼 시간을 너무 끌어버립니다. 요거는 보면 요 안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오양엔 이미 나왔고요. 여섯, 일곱까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순동과 불순동을 잠깐 제가 설명드리고 가면 이 안에서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예, 여러분 이제 순동 이게 균형표에서 형보론 가면 순동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순동이 뭐냐면 순동형 아니면 앞에 이제 불자를 붙여서 불순동 그럽니다. 예, 순동이 요 순동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예, 순조롭게 움직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동을 제가 그려볼게요. 올라가는 상승 추세인데 이렇게 따박따박 중간에 조정은 좀 나와도 계속 고가 저가를 올리면서 가는 형태 혹은 양봉이 누적적으로 그냥 깔끔하게 계속 올라가는 형태 이게 이렇고요. 그 다음에 불순동은 파동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죠. 안에서 막 혼조 형태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따지고 보면 고가를 좀 높이면서 바닥 대비해서 올라왔는데 그 내용이 참 지저분하죠. 그죠? 여기 보세요. 양양양 올랐잖아요. 근데 도로 눌러버리고 다시 양양 나오죠. 그럼 이 안에서 파동은 이렇게 되죠. 아까까지 보신 것은 그냥 올라오는 중이거나 이런데 그게 이제 박스 가두리 치면서 그 안에서 섞게 되면 그게 불순동이에요. 근데 그것도 좋아요. 예, 최상의 행보는 못해도 그 자체도 양이 만들어졌다는 것만 해도 고맙다.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걸 이제 우리 불순동이라고 불러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순동입니다. 근데 이건 너무 강해서 탈이지. 이해되시죠? 그죠? 이 하락하면서 내려오죠? 그죠? 이게 순동형 하락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오음년이에요. 오음년. 오음년. 근데 요거는 뭐죠? 요거는 불순동이에요. 불순동입니다. 그러니까 순동, 불순동 하면 순수대로 예, 말 잘 듣고 차분히 잘 가는가 아니면 좀 막 흔들어대는가 그런 차이입니다. 아, 그럼 제가 하나의 강의가 너무 길면 좀 힘드니까 여기서 한번 자르고 이 다음 시간에 한정편 이야기하겠습니다.